안녕하세요. 봄이 아빠입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오늘 연습을 해봤는데요. 찬양의 제사드리며 라는 제목으로도 부르기도 합니다. 후렴 부분만 띄어서 예전에는 찬양하기도 했었고요.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음을 단계별로 내려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간음도 중요하고요. 마지막 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네 이렇게 버리지 않고 네 음을 다 짚어주는 게 좋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8분음표, 전8분음표가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붙이기도 하고 땡기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께 부르는 분들이 다 같이 연습을 해서 맞춰서 부르시면 좋겠고요.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우리 마음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앞에서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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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으로 불렀다면 여기서 쫙 하고 펼쳐지는 느낌이라서 굉장히 시원하게 나오고요.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됩니다. 반복하고 고조되면서 조금씩 바꿀 수도 있고 조금 더 높은 음을 부르면서 분위기를 고조시킬 수도 있는데요.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때 분위기를 따라서 나와도 좋고 안 나와도 좋은 화음들이기도 합니다. 이 곡은 지금처럼 리듬감 있게 불러도 너무 좋고 천천히 불러도 굉장히 좋은 곡입니다. 특히 이제 어른들하고 같이 찬양할 때는 빨리 부르는 게 조금 버거울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 천천히 부르는 게 좋습니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감사합니다.